새벽도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옥선생의 레슨이 다른 레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스윙을 여러분들께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수준에 맞는 골프로서 이 골프를 놀이로 받아들이고 즐기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여러분께 소개가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골프를 처음 배우러 왔어요. 골프채도 안 잡아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골프채를 작대기라고 하면서 한번 줘봐요. 쳐보세요. 그러면 탁 11자로 맞추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는 사람은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서냐면 이렇게 스탠스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골프를 스윙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그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제목처럼 11자 스탠스가 여러분의 골프를 폭망하게 하는 이유, 이건요, 그 본능을 시작부터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 가동 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해버리는 동작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움직임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발이 딱 11자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 가고 싶어도 더 이상 못 가고, 그 다음에 실컷 휘둘렀는데 뭔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왼발목이 붙들면서 덜컥 걸리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의 골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스탠스, 여러분 어프로치 스탠스 있죠? 어프로치 스탠스를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 너비만큼 7번 아이언만큼 벌려서 쓰세요. 그리고 공도 오른발 안쪽에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 두세요. 그리고 오픈 스탠스예요. 여기서 발만 여는 게 아니라 아예 왼발도 뒤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몸통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열려있는 것, 즉 타겟 쪽으로 돌아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열려놓고 오픈 스탠스를 서놓고 몸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픈 스탠스를 서세요. 그러면 시선이 완전히 타겟 쪽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스윙을 가지고 그쪽으로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정쩡한 느낌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피니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픈, 그리고 보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볼의 방향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옥선생은요, 처음에 저한테 배우러 오잖아요. 이게 허리업 스윙의 기본 스탠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스탠스의 타겟 쪽으로 계속 보내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딱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겟 쪽의 인식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 스탠스를 점점 가지고 들어와요. 왜? 여기에서 오픈 스탠스를 하면 아무래도 백스윙이 조금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스탠스를 들어왔을 때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행여 다쳤다 하더라도 앞쪽으로 치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타수가 몇 타대인 줄 아세요? 80타 안정되게 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90타, 100타 이상을 치고 있다면 오픈 스탠스를 하고 그 어떤 채도 좋으니까
계속 타겟을 보고 백스윙에 집착하지 말고 대충 보내고 앞쪽으로 쳐서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골프 스코어가요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옥 선생의 레슨이 왜 여러분을 위한 레슨이고 왜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곧 허리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멤버십 영상으로 제작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은 이것만 아니면 짧은 짤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려드립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